안녕하십니까. 아떼분의 핵심 종목 분석 26번째 시간. 오늘은 세틀뱅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틀뱅크는 참 비운의 주식입니다. 상장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바닥권을 헤매는 그야말로 싱싱한 주식입니다. 자, 이제 세틀뱅크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오픈뱅킹 때문입니다. 오픈뱅킹에 대해서 이 회사가 오히려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인데, 그 우려가 이제는, 아, 그거 아니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틀뱅크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테미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네이버 카페 아시죠? 자, 세틀뱅크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틀뱅크는 자본금 사이즈가 일단 좋습니다. 46억 딱 아담한 사이즈가 좋고, 뭐 하는 회사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간편 현금 결제, 가상계좌부터, 가상계좌는 이제 다 아시죠? 뭐, 각종 자동이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국세청 이런 것도 다 가상계좌로 나오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업도 하고, 핵심은 간편 현금 결제. 이게 46%입니다. 간편 현금 결제라는 것을 이 회사가 뭐 최초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을 최초로 만들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자, 간편 현금 결제가 뭡니까? 하면 처음에 한번 간단하게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편 인정하는 겁니다. 실시간 출금 이체. 이 국민은행하고 만들어 국내 최초로 해서 지금 규모가 아주 커져요. 왜?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현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각 페이 업체라든지 쇼핑몰 업체든지 다이 세틀뱅크의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 현금 결제를 하는데, 간편 현금 결제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우리가 이렇게 쇼핑몰을 하다 간편 현금 결제는 뜨이다, 세틀뱅크가 해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요, 금액에 따라서 일단 수수료 차이가 나죠. 금액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간편 현금 결제는 딱 정해진 얼마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금액이 줄어드니까 쇼핑몰 같은 데서 좋아하죠.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세액 공제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활성화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편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확 늘었는데, 자, 지금 이제 오픈뱅킹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픈뱅킹이 도대체 뭡니까? 오픈뱅킹 하면 뭐 API 이런 데 나오고, API도 나오고, 이 오픈뱅킹이 뭡니까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우리 한 6개 입출금이라든지, 아니면 출금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잔고라든지 한 6개 정보를 다 여기 모은 겁니다. 자, API를 개방했다, 이게 뭔 말이냐? API 뭡니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아니면 카카오톡이라 하죠. 카카오톡에 어떤 회사, 카카오톡에서 자기들의 API를 오픈해서 올려놓습니다. API를 오픈하면. 그러면 어떤 게임사가 무슨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카카오톡에 로그인 할수 있도록 하면, 이 API를 써서 연결하면 이 게임이 그 카카오 게임이 되는 거죠. 카카오 게임을 쓸수 있다, 카카오 뭐 서비스를 받으면서 할수 있다, 이런 거죠. 페이스북도 API를, 자기 API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개발자들이 이 API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바타 할 때요, 이 머리를 쫙 해서 서로 연결을 딱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언어라 보셔야 되죠. 언어. 그들만의 언어랄까요? 그래서 은행 A, 은행 B, 은행 다 각자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여기
아바타처럼 연결을 해 놓은 거죠. 6개 항목에 대해서면. 이걸 하게 되는데, 아, 이런 거군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다 여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결제망에다가 각 어떤 핀테크 기업들이 여기다가 또 아바타처럼 하나 딱 연결을 해가지고 이 6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개를.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국민은행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런 거 있죠. SK텔레콤과 같이 해가지고 좀 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뭐 국민은행의 예금 정보와 SK통신 이용자 정보를 서로 활용해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6개 정보가 들어있지만 무한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각 핀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선 그러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정보와 삼성증권, 신한은행은 또 삼성증권과 해서 삼성전 해외 주식 이걸 또 연결하는 또 그런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니까 사실 금융 부분에 뭐 이런 세틀뱅크라든지 최근 웹캐시 같은 게더 주목받지 않습니까? 웹캐시는 우리가 그 경리나라 이걸로 유명하죠. 웹캐시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예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세틀뱅크가 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졌습니까? 하면 자,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이 펌뱅킹이라고 하시죠. 펌뱅킹을 한번 하면 펌뱅킹이 뭡니까? 보인다 홈뱅킹 있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펌뱅킹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펌뱅킹을 은행과 하면 이건 은행과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전용 회선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은행이 기업과 제휴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하게 하면 또 전용회선 깔고 또 네이버랑 하면 또 전용회선 깔고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펌뱅킹 수수료가 막뭐 300원, 500원 건당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금융결제는 딱 오픈뱅킹 여기에 딱 하면 10분의 1입니다. 뭐 30원에서 5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틀뱅크의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 펌뱅킹 수수료 플러스 자기들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그럼 펌뱅킹 수수료가 10분의 1로 확 줄었잖아요. 그럼 매출이 줄겠죠. 근데 실제로 수익성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분은 뭐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펌뱅킹 수준이 이렇게 확 이렇게 낮아지니까 어떻게나 경쟁자가 출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경쟁자가 출연하면 또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경쟁이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그냥 다 오히려 이런 각종 페이 업체들 있잖아요. 페이 업체들이 오히려 이제 펌뱅킹 수수료가 확 낮아지니까 낮아진 만큼 오히려 캐시백을 넣어서 오히려 더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쟁자가 출연할 줄 모른다? 이건 막연한 우리가 우려였는데 아 이런 거안 나오는구나. 뭐 이거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페이가 고객을 늘려서 오히려 파이가 더 커지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오픈뱅킹이 우리가 참 막연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세틀뱅크 같은 업체들이 좀 오히려 유리해지구나. 그런 거고 세틀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지금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지금 빅데이터는 이미 데이터 3법 해서 신용정보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앞으로 빅데이터 관련주가 뭡니까? 이건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큰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API를
개방해가지고 6개 정보들이 돼 있어. 여기다가 딱 아바타처럼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 세틀뱅크가 지금 뭘 하고 있어? 가상결제하고 현금결제를 꽉 쥐고 있잖아요. 가상결제와 현금결제를 가지고 또 어떤 어디랑 어떤 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상황은 세틀뱅크는 오픈뱅킹으로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걱정, 이게 우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걱정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노리는 이익 쪽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줄어들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세틀뱅크가 그 생각이고요. 그래서 12월 18일부터 전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제2금융권도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저는 제 주식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이큰 핀테크와 관련해서 뭐큰 테마가 한번 형성될 수도 있다. 핀테크, 뭐 빅데이터, 오픈뱅킹,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기반한 지금 뭐 대표적인 게뭐 토스니 뭐 그런 회사들 이미 많지 않습니까? 뭔가 나오면서 이게 밸류가 커져서 코스닥에 상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보면 세틀뱅크는 공모가 5만 5천원입니다. 공모가가 5만 5천원인데 참 상장하자마자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쭉 빠졌습니다. 특히 10월에 여기가 오픈뱅킹 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12월부터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 바람에 우려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그 우려가 아니고 기대로 서서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야, 공모가가 5만 5천인데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뭔가 이제 허니문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고. 그런데 아직 기관 매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 매수가 등장하면 또 탄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의미 있게 나흘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좀 기관 수급만, 기관 매수만 좀 유입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세틀뱅크는 기관 동향을 유심히 한번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5번째 시간 세틀뱅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